짜리멍땅한 몸으로 고생 많은 이 집안 큰집 사람들. 야, 아이고, 야, 이 헬미 죽일 일이 있냐? 그럼 좀 짱구를 바꾸자. 온도가 다 말고 음악을 바꾸러 가는 할머니 이성미. 체력이 한계가 오자 굴렀다. 한번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 힘든 인형 탈을 쓰고 몸개그 공투를 펼쳤는데 여기 특별 출연한 강호동, 그의 활약을 기대하시라. 강호동 씨도 이걸 했었군요. 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들어요? 하지만 강호동표 몸개그는 따로 있었으니. 아버지. 와. 아버지. 와. 다행했습니다. 귀여운 사투리 유행어에 이은 그의 전매 특허 몸개그는 바로 이건. 조미야! 끝나지는 거! 첫사랑 주미만 보면 달리는 강호동표 띠막질. 이제 내 불렀나? 무서운 귀신을 보면 달리다가 넘어지는 몸개그를 선보였는데 과연 이번에 어떤 몸개그가 소나기에서 보여준 강호동표 몸개그였다.